시작. 자, 1화가 이상하게 업로드가 안 돼서 굉장히 레벨도 올려놨고 건물도 지어놨습니다. 들어가 보죠. 자, 저번 화가 레벨이 한 10이었죠? 이번에 22까지 마을 명망 말고 레벨을 봐야 되는데 22까지 올려놨습니다. 22까지 올라가면서 스킬들을 찍어놨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스킬들을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이 지연된 전격 화염의 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쓰면은 주변 적들이 지속시간 동안 데미지를 입는다고 돼 있는데 상대가 저를 때려야만 데미지를 입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피해를 입고 그래서 잘 쓰지 못하겠어서 안 쓰고요. 이거는 그냥 지속으로 계속 데미지 들어가는 빈결술 같은 느낌입니다. 지연된 지옥화염은 지연된 전격탄은 이제 1.3초 뒤에 시연을 하고 이게 4초 뒤에 폭발을 하는 스킬이고요. 쓰기 뭔가 불편하고 전격탄이 빠르고 편해서 전격탄 쓰고 있고요. 얼음가시는 이제 지속시간이 지나면은 기절을 넣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결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방어력이 물리저항이 올라가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그냥 써놓으면은 나는 데미지 넣고 상대 데미지는 거의 안 들어오고 이런 식이라서 굉장히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에서는 사실 능력은 하나도 안 찍었는데 이제 레벨이 올라가서 그런지 적 몬스터들이 저한테 스킬을 씁니다. 특히 스컬 크래쉬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보시면은 파워 어택을 하는데 이게 시전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쓴다고 떴을 때 제가 공격을 해서 경직을 먹여도 저한테 데미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보시다시피 방어도 잘 안되고 갑옷 등급 무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아까 말한 빈결술로 쓰고 있으면은 물리저항이 생겨서 좀 막아주고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패시브 이쪽도 좀 찍어놨습니다. 마법 쪽으로 특화시킬 건데 데미지가 너무 부족해서 이제 물리 계통으로 좀 찍어놨어요. 다용도 무기. 다용도 무기가 어떤 무기지? 아, 장검이구나. 잠깐만요. 그럼 이거는 뭐야? 아, 이게 경장이구나. 아, 제가 이거를 대장가를 올리고 처음 알았는데 단검처럼 가벼운 손도끼랑 망치가 있고 이제 장검 기존에 스카이림에 나오는 그런 유 무기들이 이렇게 따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손무기 있고요. 세 분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아, 나 이게 두 개가 다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3레벨까지 찍어놓고 그리고 스카이림에서는 검이 빠르고 도끼가 중간 그리고 망치가 더 느렸었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이제 작은 무기, 중간 무기, 큰 무기 이런 경우에 속도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아, 검이나 도끼나 망치들 이런 거. 그리고 대장가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이고 제작을 하면은 제작이 되는 동안은 수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장간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대장간 레벨업을 계속 올려서 4레벨까지 올려놨습니다. 4레벨까지 올리니까 오크제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제작하고 연마까지 해서 정밀한 오크제 단검 만들었고요. 저번 시간에 못 만들었던 마법사의 탑을 만들어놨습니다. 들어가서 부여를 해서 아까 만든 정밀한 오크 단검을 이제 마법사 탑은 2레벨을 만들어서 독까지도 인챈트가 될 겁니다. 그쵸? 지금 제가 마법이 이 게임에서 화염, 냉기, 번개, 독소가 있는데 독소 마법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독소를 인챈트를 하죠. 독소 25% 이거는 이제 콤보 데미지, 체력 피해, 이건 스태미너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나 피해는 마나 피해 이걸로 하겠습니다. 20분이네요. 오크제 독 단검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거는 제가 4레벨을 찍어놨습니다. 이거는 작업장이라는 건데 이렇게 4레벨 찍어놨고요. 저기요, 여기선 동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찍어놨습니다. 동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건물 지으려면은 이것도 다 사버려야겠다. 이제는 돈이 좀 남아요. 또 신기한 게 자, 여기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는 사실 반복 퀘스트만 계속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 이후로 메인 캐를 하나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게 하나밖에 안 풀렸어요. 일단
일단 이 대전 퀘스트를 깨면은 계속 리필이 되더라고요. 4개가. 이거를 몇 번을 깨던 4개가 계속 리필이 돼 있어서 이거를 해서 레벨업을 해놨고요. 새로 생긴 컨텐츠로는 여기 로드아웃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걸 이제 장비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전투 도중에 언제든지 바꿔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장으로 바꿔 입을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양손 냉기 인챈트가 된 드워프제 망치고요. 이거는 이제 불도끼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성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이거는 들어가서 보는 게더 낫겠네요. 일단은 퀘스트를 깨죠. 제가 마법사 탑을 지으니까 이 콘스탄티아 갈레아가 생겼는데 벌써 본것 같은 얼굴인데 얘 먼저 말을 걸어볼까요? 저번 시간에 스승님 만나라고 했는데 하도 안 만나니까 스승님이 번쩍번쩍거리긴 했는데 일단은 콘스탄틴부터 콘스탄티아 아유 잠시 우리와 함께 지낼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 생각인가요? 전 아무데도 안갈 거예요. 좋아요. 우리도 당신 같은 용사가 더 필요합니다. 전사님, 당신과 같은 전사님 저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내 땅은 트롤에게 점령되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려 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의 혈기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괴물들을 제거해 주시겠어요? 아, 물론이죠. 당신 정말 용감한 영웅이에요. 당신 이름이 기억나지 않네. 난 도바킴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퀘스트가 생겼네요? 왜 이렇게 다섯 개라고? 나 파업을 시켜놨는데 파업에 맞춰서 난이도가 올라가나? 모든 트롤을 처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나오죠. 이게 로드아웃인데. 이렇게 누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바뀝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카이딤에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트롤들은 불에 약하니까 이 도끼를 갖고 가겠습니다. 아! 이제 겁나 잘 맞기 때문에. 아, 저거! 겁나 강해. 귀찮다고 막 하면은 맞아 죽습니다. 이제 렉도 걸리기 때문에. 왜 이래, 고장났어. 공격 모션이 나오기 전에 렉이 걸려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미 맞은 뒤에 죽어 있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혐오스러운 게임이에요. 반복 퀘스트는 같은 맵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숲이나 뭐 저번 시간에 영상에서 다 맞던데 그런 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다른 맵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메인 진행을 안 해서 없는 건가? 이제는 대장간이랑 마법사 탑에서 계속해서 좋은 무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이템을 먹어도 약간 그 파밍하는 재미가 사라졌습니다. 스카이림의 삼신기 얻으면은 약간 그런 재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전설 장비도 제가 먹었습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나오는 게 전설급 장비들이죠. 근데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좋진 않더라고요. 레전드로 돼 있는데. 레전드 맞죠? 레전드로 레젠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엄청나게 좋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냥 제작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야, 정식으로 있는 퀘스트라 그런지 아이고 렉파 맵이 엄청 넓네요. 반복 퀘스트는 되게 짧았거든요. 맵이 저기다 트롤 찾는 것도 한 세월이네. 동굴 트롤이 왜 여기 있어? 동굴이 아닌데.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몰랐는데 탐색 누르면은 이렇게 맵을 볼수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저거 완료되면 나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탐색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볼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좋죠? 그리고 뭐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상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동이 나오는데 이게 많이 부족해서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로 마을로 가면 되고. 됐다. 당신이 해냈어요. 우리는 마침내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도박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야? 퀘스트가 계속 있네? 뭐야? 귀찮은 여자잖아.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고블린 반복기 같은 거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요. 고블린 반복기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이제 반복이 안 되더라고요. 별로 주는 거 없었습니다. 망명을 좀 줬죠. 마을 이제 레벨업 하는데 필요한 거. 아, 이렇게 나, 아, 실버 상자가 확정이네? 아, 좋다. 실버 상자는 보통 비밀을 발견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럼 됐고, 스승님이나 보죠. 대머리 할아버지. I'm listening. An informant tells me there are some of the Bloodfall Queen's mercenaries near Falcon Hill's Deep. 정보원에 따르면 팔권실스 상국에 용병들이 있는 것 같다고 하네. 그들은 마귀 여왕과의 계획이 끝났다고 들었거든. 아 맞다, 여왕이 나왔었죠? 이랬대. 그 정보원이 많은 내용을 알려줬겠네요. 맞네, 그 사람은 수다 떠는 걸 좋아하지. 어떠신가 가볼 의향이 있나? 가게 되면 그중 몇 명이 혀를 뽑아버려야 할지도. 그럴지도요. 정보가 확실한지 아닌지 내가 말해주는 것을 기억하... 뭐라고요?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내게 말해주는 것을 기억하시게나. 아, 이게 맞는 말인지 확인하고 와달라. 스파링 좀 어때?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아, 유교 사상이, 아, 블러드폴 여왕에 대해 알아야 할게 있나요? 여왕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아. 약간 무자비하긴 하지만, 근데 그건 크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지. 조심해야 해. 여왕과의 전투가 벌어지면 그녀가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그녀 역시 내가 가르친 학생이었거든. 와, 여왕을 가르쳤어? 은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스파링 좀 어때? 난 자네가 영원히 묻지 않을 줄 알았네. 준비되면 아레나로 오면 돼. 부디 조심하세요, 전. 됐고, 저는 그거 하겠습니다. 그 도망친 용병. 이게 메인이겠죠? 아, 이것도 있네. 아, 스승님이랑 서열 정리 한번 해? 아, 한번 해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해보니까, 저번에 철이랑 가죽을 썼잖아요. 1화에서. 철, 가죽 위에, 그러니까 철 위에 강철이 있고요. 강철 위에 실버가 있고, 실버 위에 오크제가 있고, 오크제 위에 드워프제가 있더라고요. 그 위는 이제부터 알게 되겠죠. 13레벨이네. 스승님. 스승님, 되졌어. Let's try again. 아, 다시 해보게나. 조심해야 할 거야. 그냥 싸우면 되나? 어휴, 스승님 기술 쓰네? 나 마법 써야지. 나도 제대로 배우긴 했구만. 아, 뭐야, 경험치 너무 짜요. 그 편집돼서 모르시겠지만 로딩이 엄청 깁니다. 승님은 한 번밖에 안 싸우네? 용병 정보 얻으러 가죠. 권장 레벨 8이라니. 아, 내가 노가살 너무 많이 했나 보네요. 하하하. 비밀 있다. 여기 뜨죠? 아,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비밀에서 상자가 무조건 나와서 동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야. 맵은 시작하는 위치만 다르지 다 비슷하더라고요. 네, 해봤는데. 이제는 약간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맵이 어떤 식인지. 비밀도 비슷한 데 있고. 이거 같은데. 아니, 근데 처음 보는 맵인데? 말하자마자 메인이라 그런가? 이 뒤가 비밀일 것 같거든요? 아니네. 막혀있네. 이거. 사실 저는 맵이 사실 같은 게 편합니다. 어차피. 저기요. 저기요? 이름이 무엇인가? 또 무슨 용무로 온 거지? 당신의 보스와 얘기를 하고 싶어. 어? 키머거리아 남성. 내가 말했지. 남성. 이름과 직업을 대라고. 옆으로 비켜. 예의 범자를 가르쳐 줄게. 너무 묘한데? 노드니까 얼음 안 통할라나? 안 통하네요. 그래도 아프죠? 어디서 8레벨 주제에 지금 22레벨을 가시는데. 아우 씨. 스키버가 원래 전기 내성이 있는데 레벨 차이로 그냥 얄짤없죠? 너무 편하고. 이래서 이 전기를 못 빼겠어요. 저거 냄새 나지 않나요? 이거 아닌가 아닌가? 아, 비밀 있다 그러니까 또 신경 쓰이네.
뭐야 왜 반응이 없어? 뭐야? 너의 장례식이다. 잘 가시고. 아 맵이 다르네 진짜. 얘네 포켓몬스터야 말 걸어야지 싸우는 거야? 이상한 놈들이네. 자, 쭉쭉 이동하죠. 어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냄새 나죠? 뒤가 보이죠 지금? 이거를 어떻게 아 아 켜 이 저항해도 세방 컷 8레벨 야 실버다 못 참지 비밀에선 무조건 실버 이상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실버 골드밖에 못 먹어보긴 했는데 야 대거 많습니다 동 7개 부활 스크롤도 좋네 아 불내성 있으니까 망치 맛 좀 보여줘 망치는 제가 패시브를 안 찍어서 데미지가 좀 낮은데 그래도 뭐 8레벨 정도야 뭐 아 어, 망치 저항 있네? 냉기 저항 있네요? 둥기로 적처치 좋고 좋고 독단검이 나왔으면은 더 쉽게 잡았을 텐데 뭐 어차피 약하니까 어 왜 공손해 당신은 누구죠? 방금 전 들린 소라는 또 뭔가요? 아 너희들에 대한 일종의 수업이라고나 할까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 나의 마을을 습격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나? 이게 저희 마을이 아니지 않나요? 아 그 여왕 걔네구나 그 처음에 1화 때 초반에 나왔던 용병들 걔네들이었군요 같은 용병단이었네요 여왕께서 우리에게 타운 사람들을 겁주고 돈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어 이 화재는 조각상 깨지면서 난 거였죠 여왕께서 그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이트와 스켈레톤이 황실의 성 밖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조각상 깨져서 우리 언어들과 싸우기에 고용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떠났답니다 아 어쨌든 돈이 필요하다면 그림캡 도적단과 함께하면 됩니다 어, 너희들은 그냥 비겁할 뿐이야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저는 이 일을 해야만 하루하루 살 수 있거든요 어떡하지? 얘를 보내주면 도적단이 되는 거죠? 그럼 없애버리죠 뭐 잘 가시고 내 도전 과제가 되시고 So, did you learn anything? 그래 뭘 좀 얻었는가 블러드풀 여왕이 언데드와 관련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것 같더군요 그래 그렇군 나는 이게 일종의 시작이라고 시작하네 시작이라고 생각하네 어,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아 스파링 좀 어때를 해야지 되나? 어 됐다 독단검 됐다 어 주니우스드 캐스트가 떴네 저 승님 캐스트는 반복 캐스트 같죠? 제 생각에는 뭐 무기 같은 거 아 이런 식으로 추가가 붙더라고요 어 잘 붙었다 안 붙을 때가 꽤 많더라고요 많이 부열해봤는데 잘 붙었어요 와 좋다 나한테 너무 좋은데? 저거는 일단 바다만 놓고 이건 3편 전에 제가 노가다 뛸 때 깨놓겠습니다 일단 바다는 놓죠 투 와 단검이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얻은 게 더 좋기 때문에 자 등록을 좀 해볼까요? 노드아웃에서 나무 조팸을 하고 견갑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걸로 한 다음에 독단검 빨리 장착해 이 독은 사람들한테 강하기 때문에 인간이 독에 약하더라고요. 저장.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인챈트가 돼서 이제 전격 저항이랑 화염 저항 그리고 체력 상승 위주로 붙여놨습니다.
그 저장된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뜨죠? 아, 됐구나. 자, 이거 입고 가죠. 기대가 되네요. 이제 마법 계통은 전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니우스가 메인인 것 같죠? 아, 뭐 하나 제작 걸어놓고 갈까? 혹시 방패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거 강화해서 써야겠다. 주니우스님, 사실은 조각상 아래에서 당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말해줘. 아, 사시가 그 고양이죠? 아, 순간적으로 뭔 소린가. 아, 이름을 어떻게 사시라고 지었어. 우리 모두는 그것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제1시대 1세대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 옛날 거다. 발견하신 것과 최근에 발견된 언데드 사이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블러드폴 여왕의 부하들이 괴롭힘에 대해 충분히 괴로워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이것 때문에 또 괴롭다 이거죠. 당신이 그녀와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을 누그러뜨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여왕을 찾아가 더 이상 이 마을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여왕님 생긴 거 궁금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토바킴님. 더 할 이야기가 남았나요? 없죠, 퀘스트. 저기도 뭐 느낌표 떴네? 저것도 가봐야죠. 못 참죠? 아, 사시. 여기 있었구나. 물약 상점 앞에 서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아, 잘 됐습니다. 많은 걸 알아냈습니다. 먼저 사시는 누가 무덤에 묻혔는지 알아냈습니다. 코데 아일레이드 법왕입니다.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후계자 역시 역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시는 그의 이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강력한 네크로맨서입니다. 왜 무덤이 비어있는지 설명해줍니다. 아, 다른 것도 발견했나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실 근처 큰 문을 여는 비밀 레버를 찾았습니다. 아, 저번에 막혀있어서 진행이 안된 상태로 클리어가 됐죠? 아, 그 문을 지나면은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사실은 조사되지 않은 다른 묘실에서 법왕의 신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나오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시가 동행하여 어느 문을 열어야 될... 동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팔로우처럼 오는 건가? 아, 뭐부터 하지? 여왕을 만날진데 일단은 지하부터 하죠. 우리 마을에 지금 지하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석도 주네요. 사시 여기 있다. 이거 들어올 때 보니까 비밀이 하나 있대요. 놓치지 않고 벗고 가겠습니다. 저기요? 우연히 문을 발견했다. 다른 구역까지 통하는 문을 발견했고요. 무덤의 입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들어온 곳은 출구고요. 이해하죠?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아, 준비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좋아요. 사실은 이곳에서 전사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아, 같이 싸우는 게 아니구나. 왜 왔어 그러면은? 입구에서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온 거야? 들어가서 뭔가 해주려는 건가? 잠깐만 나 새 무기 써봐야 되는데 하필 드로거네. 드로거는 불도끼에 약하기 때문에 벌써 두 방만에 가버리는 부분이고요. 뭔 소리죠? 아, 거미. 거미는 도끼로. 아, 너무 좋아. 아, 이 기능이 스카이림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편할까. 원거리는 마법사 장비나 활 특화 장비로 해놓고 붙을 땐 중갑으로 바꾸고. 잠깐만! 아, 나 지금 도끼 끼고 있죠? 잘 가고. 아, 얘네들 근데 바꿀 필요도 없네요. 너무 약해서. 좋아요. 여기 비밀이죠? 아니네? 맞는데? 비밀인데? 이거구나. 뭐지? 이거 아닌가? 이게 아닐 수가 있는 건가? 아, 약간 미심쩍은데?
아, 여깄다, 여깄다. 발견된 비밀. 이거 못 참죠. 실버다. 금이 좋은데 금이 너무 안 나온다. 동 6개 열심히 모아서 대장간을 올려서 이제 지금 오크제를 만들 수 있지만 올리면 드워프제도 만들 수 있죠. 마법 부여도 더 올리면 더 강한 부여가 되고요. 약간 마을을 재건하는 재미가 있네요. 여긴가? 이 석판이네, 석판. 고대 석판을 발견했습니다. 약간 석판이라고 하면 나무 조각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완료. 아유, 되게 신났죠? 또 여기에, 이 앞에 서 있으려고? 물약상점 앞에? 글자가 새겨진 석판을 발견했어요. 오, 정말요? 대단해요. 그들이 남기고자 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사시가 그것을 해독해볼게요. 도박힘님 주니우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는 필요한 게 있어도 원래 잘 부탁하지 못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필요한 게 없어 보이는데 퀘스트가 안 떠 있는데? 저기요. 아, 여왕한테 갔다 와라. 알겠습니다. 시간 놀지 마시고 마법 부여라도 하고 계세요. 뭐 할 거 없나요? 아, 할 만한 게 없네. 아, 단검 하나 시켜줄까? 단검 무술을 번개로 시켜주겠습니다. 아, 번개 18 데미지. 너무 약하다, 번개는. 열심히 일하라고. 괜히 마을을 건설해준 게 아니야. 대장장이한테 수리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블러드폴 여왕. 강철 주계랑 블러드폴 깃발 주고요. 명망을 올려준대요. 블러드폴 깃발 뭐야 이거 생긴 거. 해적이야? 비밀 있네? 아, 숲이구만. 아, 해골들. 와, 방치 진짜 느리긴 하다. 어, 덩쿨 뭐야. 와, 반복 퀘스트에는 덩쿨 안 나왔습니다. 초반에 나온 이후로 두 번째네요. 잠깐만, 타임. 좀비 조팸. 아, 왜 이렇게 작아 키가. 아래 마법 슬롯 있어서 밑으로 치기 불편한데. 어, 왔다. 단검의 사냥감. 전기에 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기 약한 거면 상관이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단검이 세긴 하네. 오크제라 그런지. 아, 나 왜 단검만 들면은 자꾸 전기랑 헷갈리지. 예전에 전기 단검 써서 그런가? 아, 그러면은 독 단검 쓸 일이 없잖아, 인간이 저기 아니면은. 아, 이게 뭐야. 동굴 이어서 가는 거는 쉬면. 네? 만들다 만 거 아니겠지? 어? 안 가지는데? 잠깐만요. 이거 맞아? 에이. 길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맞는데? 그쵸, 그쵸. 맞죠, 맞죠? 이 게임 레전드네. 아, 이건 아니잖아. 진행은 해야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이거? 잠깐만요. 어? 뒤도 막혔어. 아니 씨. 아니 이게 뭐야? 어떡하냐. 아, 이건 심하잖아. 아. 자, 껐다 켰습니다. 아, 사실 마을로 보냈는데, 마을로 안 가셔서 껐다 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동굴 앞으로 불러와졌네.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죠? 여기 어디에요? 아, 동굴 들어가기 전이구나. 아, 이러면 오히려 좋죠. 마을 가는 것보다 이득이죠. 다시 안 돌아왔으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참고로. 아! 아, 다행이다. 2편 끝날 뻔했네. 레보는 뭔 레보야? 레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레보가 버그 때문에 안 나왔을까봐 그게 더 무섭네요, 진짜. 레보가 있긴 한 거죠? 천천히 봅시다. 이렇게 길이 좁은데 레버가 어디 있다는 거지? 아, 여기 있구나. 아, 다행이다. 아. 어, 인간이죠, 지금. 엘프들이죠. 그 말은 독에 지금 드래곤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제가 야맹증이 심해서. 저기요? 아, 오크구나.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했지, 전사요. 아, 제가 1편에서 살려준 그 친구네요. 여왕님께서도 네가 내게 보여준 자비를 보여주길 바라는 수밖에. 어, 뭔가 당당해졌어. 나 가도 되는 거지? 갑자기 5대1. 어, 여왕이 저기 있어? 여왕 왜 이렇게 가난해 보여? 근데 저기 제가 비밀을 안 찾고 왔거든요? 그냥 메인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나가서 비밀 찾고 올까요? 근데 나가면은 못 돌아올 것 같아. 버그 걸려서 못 돌아올 것 같아. 그냥 포기합시다. 와, 나 비밀은 진짜 못 참는데 어떻게 이걸 참게 하네. 굉장한 게임이야. 어, 여왕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와, 이거 에보니 모드 입힌 것 같네요. 에보니 옷에. 당신이 내 부하들을 죽인 자라군. 어, 근데 오크 여왕이었어. 그런 놈들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돈 낭비죠. 아, 뇌가 있네요. 뇌로 하죠. 지금 쟤를 인정하는 건가요? 마을 주민의 입장으로 봐도 제 개인으로 따져봐도 뭐, 개인으로 따져봐도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구강시에 제목까지 추가할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 너무 누르고 싶은데? 나 레벨 높은데? 훗날 다시 보지요. 뭐야, 어, 뭐야! 나중에 본다며! 미쳤어? 독이 약한 주제. 전사여, 확실히 나의 부하들은 당신을 이길 수 없겠군요. 좋아요, 무슨 일인지 얘기를 들어주도록 하죠. 힘으로 대화 듣게 합니다. 막고라로. 모든 것은 다 저희 마을을 위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곳 사람이라는 거군요. 근데 왜 일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제가 블레이드 활동 당시 왕은 당신의 조부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제 할아버지는 당신과 같은 전사가 있어서 자신의 영역을 지킬 수 있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압니다. 제국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의 돈이라도 지불하여 용병을 쓰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 국고에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린캡 도적단은 끊임없는 공격을 막기 도적단의 끊임없는 공격을 막기 위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어요. 아, 오늘 뭔가 글이 너무 안 읽히네요,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블린과 언데드 모두를 상대해야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은 돈이 듭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지요. 아, 나 돈 많은데 지금. 모든 마을에서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제가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화재는 완전한 사고였어요. 그 조각상을 부숴버리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 제가 당신의 적을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박힘님 감사합니다. 여기 와누무가 나의 특사로 당신과 함께 마을에 돌아갈 겁니다. 아, 잘 됐네요. 돈은 없어도 무기는 있겠죠. 오크인데 여왕이? 저한테 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전설 오크제 장비 있으면 줄 생각 없나요? 여왕님? 당신들은 그 조각상에 대해 어떤 것을 찾아내지 못한 건가요? 언제들은 언제부터 공격을 했나요? 사실 뭐 다 알만한 것들이죠. 이거는 못 찾았겠죠. 저희가 얘 부수고 도망갔는데 얘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더들이 언제부터 조각상 부서진 이후부터 공격을 했죠. 도적들은 그린캠 얘기하는 거죠. 도적들에 대해 듣거나 고블린 당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이거 아래 세 개가 진짜네. 당신 아빠 모함. 나는 그에 대해 말하지 않을래요. 다시는 그에 대해 언급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고블린. 지난 몇 달 동안 고블린 공격이 증가해왔습니다. 한파가 원인이거나 인구 과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가이오스 플라토리우스. 아, 저한테 고블린 반복 퀘스트 줬던 녀석입니다. 한세번 정도 계속 잡으라고 했어요. 가이오스라는 제국의 특사가 이미 당신의 마을에 있어요. 그가 더 많은 걸 말해줄 겁니다. 도적들, 그럼. 그린캡은 저희 조부께 항상 골칫거리였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더 공격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거지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가 지속되지 않을 것을 겁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 그들의 본고지를 찾아줘요. 이 위에도 좀 드러는 볼까요? 조각상에 대해서. 제 부하들이 파괴된 조각상 안에서 마법의 돌과 엘더스크롤을 찾았다고? 그걸 가져갔어, 심지어? 언데드가 이것을 노린다고 생각하나요? 이것들을 없애버릴까요? 아니요. 일단 그것들이 돌아오는지 봅시다. 뭐야. 대화가 없어졌어요. 단어는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와누무한테 얘기하세요. 그가 나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다시 만나요, 전사님. 나 영어도 못하는데 지금 한국어도 못하고 있어요. 아, 비밀 진짜. 아, 어떡하지? 비밀. 비밀, 비밀, 비밀. 이건 못 참아. 이건 이제 캐스트 깼으니까 나가면 되잖아요. 돌아갑니다. 비밀이 어딨지? 비밀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어디야? 있는 거 맞아요? 여왕님? 아니, 비밀문이 없는데? 진짜로? 벽을 다 만지면서 왔는데, 비밀이 없어요. 비밀을 지금 30분째, 30분 넘었구나. 한 40분째 찾고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웹 끝에서 끝까지 다섯, 여섯 번 왔는데, 성 안에도 다 뒤져보고, 벽면을 다 클릭해봤는데, 비밀이 안 나오네요. 이 있으면 비밀이 있다고 나오죠? 이거 아마 진행을 더 해야지 나오던가, 아니면은 뭐 버그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안 나오지? So did you talk to the 아, queen? How did it 피곤 go? 피곤하다. 비밀 찾기 때문에. 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주니우스. 여왕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요? 저희는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내용이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래 뒤졌습니다. 무슨 제안을 했나요? 저는 그녀를 도와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로 했습니다. 잘했어요, 도박힘.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답니다. 여왕과 얘기가 잘된 듯하니 한동안 저희 모두 한숨을 돌릴 수 있겠어요. 사시가 그러는데 당신이 찾아낸 석판이 번역됐다고 하네요. 그녀를 찾아 대화를 나눠보세요. 매우 흥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번개 망치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없죠? 마법사 조팸. 됐다. 자, 이제 다 좀비가 아니라 인간 조팸으로 바꿔주고요. 이제 완성됐다. 다팰수 있는 조합. 이제 어디로 가면 되죠? 사시한테 번역 들어달라고 그랬죠? 아, 되게 그래픽이 눈 아프네요, 이제. 좋은 소식이에요. 법왕의 이름을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라이트 브링어 셀레마릴입니다. 아, 굉장히 좋은 이름이네요. 국민들의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했는지 알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친동생 발렌티스가 반란의 주동자였죠. 그와 다른 아일레이드 왕들은 법왕을 잡아서 봉인시켰습니다. 사실은 여왕의 부하들에 의해 파괴된 조각상이 발렌티스로 거의 확신했습니다. 발렌티스는 안식되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아마 그의 무덤에 룬 문자가 있을 거예요. 같이 가줄래요? 출발합시다. 이거죠? 사실 묘실 비밀 찾는 거는 쉽죠? 이 무덤은 법왕의 무덤과 많이 닮았지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같은 건축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거예요. 으스스하네요. 이곳 앉으세요. 여기 계세요. 사시는 멀리서 따라오다가 묘실에서 도박힌님과 만나지요. 알았으니까. 뭐야, 저, 못 지나온 것 같은데? 뭐야, 얼음! 거미맵이구만. 무난하죠? 너니?
너지? 딱 걸렸다. 책 어디서 책? 아 이거다 이번에. 아 이렇게 쉽게 찾는 건데. 아 진짜 블러드 폴리오왕 그거는 진짜 찾으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어 진짜 너무 화나네 진짜. 40분 동안 뭐 한 거야? 저 유령이 지금 저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파밍해야 돼. 어? 뭔가 도착한 거. 자동. 법왕이 어떻게 동생의 언데드 군단에게 승리했는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 좋아요. 정말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못할 것은 없죠. 사신은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석판을 보았답니다. 의심하듯이 법왕과 그의 동생 그리고 그들이 동맹국 사이에 투쟁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결국 동생이 우세한 것은 맞지만 유감스럽게도 사신은 마지막 문장을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럼 어떡하죠? 제가 학자를 한 명 알고 있는데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 텔라 렌딜 고대 아일레이드 언어 전문가입니다. 멀지 않은 곳의 유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자 만나러 가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좋습니다. 사실은 그가 꼭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챈트 할 것도 없는데 저 아니. 저 뭐 예약한 거 있나요? 뭐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 방패를 업그레이드까지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 녀석을 여기로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업서탑으로. 아, 한 시간이면 된다네. 아이고 빨리도 한다. 갑시다. 아일레이드의 비밀. 브라스 조개가 2,500원짜리더라고요. 그리고 토파즈가 5,250원이었어요. 와 진짜 비싼 거 주는 거죠? 아 인벤토리 많이 갈았습니다. 어 되게 오래 걸리네요. 분해하는데 12개 분해하는 미션 깨졌네. 좋아요. 갑시다. 아니 느낌표 뭐야 방금. 아 이러면 또 가야 되잖아. 제가 또 마을을 저쪽을 또 지어놨거든요. 여기는 아직 폐허지만. 이 NPC 뭔데 이 앞에 있는 거지? 가시면은 저기 실핀이랑 지나 마티우스 이렇게 둘 있네요. 아, 걸어보죠. 어 얘 제 초반에 구해줬던 애 아닙니까? 수염나네? 드워프 아저씨? 메탈슬러그 아저씨? 용감한 전사님 안녕? 그 용병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어 맞네! 나는 당신에게 내 인생을 빚지고 있습니다. 마침 작은 일거리가 있는데 생각이 있으신가요? 무슨 일인데요? 메타슬러그 아저씨. 이 근처에 실크 농장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곳에 보철 선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통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미 몇 마리가 나와서 말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거미를 처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거미 잡는 퀘스트 저거 뭐 반복 퀘스트랑 비슷할 것 같으니까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숙제로 해오겠습니다. 지나 마티우스. 아 남편과 저는 당신의 도움에 매우 감사합니다. 고블린들이 말썽이에요. 또 말썽입니까? 가이우스가 보낸 거 아니에요? 뭐 괜찮아요. 제 말 크게 들어주시겠어요. 얘기해봐요. 숲에서 고블린 무리가 발견됐어요. 저는 숲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은 예외예요. 치워주세요. 제가 할게요. 조심하셔야 돼요. 악랄하고 똑똑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숙제로 해보겠습니다. 메인이나 하죠. 어디서 숙제를 줘? 메인 할 거야. 어느 거였죠? 아 여기 있다. 이거 이 문양 있는 게 메인이구나. 아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오두막이 있을 것 같네요. 이 맵의 이 구조. 여기서 순식간에 찾아낸다면 진짜 방금 건 사기였을 겁니다. 마법사 조팸. 해골 조팰 수 있죠? 마법사 조팸에 추가해야겠다. 마법사랑 해골 조팸 저장. 좋습니다. 들어와. 아!
되지. 근데 레벨 몇일까요? 레벨 안 보고 들어왔는데. 어차피 안 되죠, 제 상대가. 아, 참, 이거. 나 여기서도 바꿀 수 있나? 싸우는 도중에? 떠있네요, 이게. 지금 봤습니다. 네크로맨서 놈들, 이거. 왜 그래 또? 아 이러지 마. 아 왜 자꾸 버그 걸려? 그렇다 다행이다. 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여기 또 막혀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하다 진짜. 아 열려 있고요. 아니, 비밀 있다 그랬죠?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네. 이거죠? 딱 봐도? 아 이렇게 발견하기 쉬운데 분명히 이거 알아. 잠깐만. 아 이거 자꾸 덤벼. 자꾸 덤벼. 태골 조패 여깄다. 이게 이거죠? 아 이렇게 찾기 쉬운데 분명히 여왕이 저거 빼돌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버튼을 빼돌리던 뭘 빼돌리던 여왕이 문제야. 실버 미묘하게 나왔고요. 비밀도 먹었겠다. 빠르게 싹 쓸어버리고 메인 진행해야겠네요. 아이고 정신 여기서 울고 있네. 다 전기죠? 너 전기지? 아 더 독이지? 아 맞아 맞아. 아 헷갈려. 내 마법사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내 헷갈리게 하는 거야. 불이나 먹으라고. 인간 조팸에 독이 들어가니까 뭐 바꿀 필요 없겠지? 어차피 저 네크롬에서도 인간이잖아요? 일단은? 자, 들어와. 아이고 아이고. 나 좀 바쁜데? 구해줘서 고마워요. 당신도 고대사를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대단해요. 학원은 우리에게 가르쳐줄 훌륭한 교훈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이래 저는 이 일에서 당신이 저를 도와줄 수도 이 삐걱삐걱 소리 들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떡해요? 이 석판 좀 번역해주세요. 이 석판 어디서 찾은 거죠? 아일레드 무덤에서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세히 보니 당시 장례 의식과 관련된 것들이 보이네요. 어디 한번 보죠. 거슬려 이 걷는 소리. 확실히 고대 아일랜드 문자가 여기 쓰여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뭐죠? 법왕 셀레마릴요? 재미있네요. 이것은 그가 어떻게 건자에 오르고 또 탐리엘 정복이 최종적으로 그의 동생 발렌티스에 의해 실패한 사실을 묘사한 겁니다. 흥미있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전쟁의 승리자들이 그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 석판의 법왕이 패배한 원인도 적혀있나요? 제가 볼게요. 발렌티스가 어떤 수구를 사용해서 셀레마릴 조각상을 밑에 봉인하였다고 쓰여있어요. 아, 그런 거는 틀림없이 여왕의 부하가 스크롤을 가져갔겠군요. 매우 흥미롭네요. 이 스크롤이 분명 아주 오래되었다고 적혀있는데 아일레이드의 문명으로 보자면 깜짝이야! 제 생각에 이건 엘더스크롤이 말하는 거 엘더스크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걸음소리 때문에 너무 거슬리는데. 엘더스크롤은 모두 제국 도서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석판에 그렇게 적혀있는데요. 아,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아, 같이 온대요? 아우, 진짜. 두 방 거리 주제야, 진짜. 사시에게 번역본 보여주세요. 이게 맞을까요? 사실 그 조각상에는 엘더스크롤이 있었어요? 석판에 그렇게 쓰여있더군. 엘더스크롤이라니. 시간이 좀 필요하겠어요. 모든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탈모 무리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탈모면은 전기로 배면 되겠네요. 그들은 아나무인의 태도로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캐묻고 있어요. 무엇을 묻던가요? 듣기에는 그들은 범죄자나 살인자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들도 아마 당신과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들의 두목의 이름은 아라난데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법왕이 돌아왔다면 어딘가에서 힘을 모으고 있을 거예요. 그의 은신처 찾아내서 어떤 식으로 그에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 조각상이 깨지면서 언더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법왕이 있을 거라는 얘기네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해요. 아마도 누군가가 언더들이 공격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곧 갈게. 좋아요. 무슨 소식 들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아, 물 좀 마시겠습니다. You should ask the Bloodfall Queen about that Elder Scroll. 여왕에게 가세요. 해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아, 여왕이 제발 이번에 갔는데 또 비밀이 있는데 또 못 찾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미칠 것 같네. 빨리 수리해줘요. 저기 15분 남았군요. 아 맞다, 지금 마을에서 그 엘프놈들이 저 야 뭐야 지금. 이거는 트롤 캐스트 했는데. 나 받았는데? 추진 중입니다. 아 트롤 캐스트 걱정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언더들이 어디서 왔는지 연구 중이야. 사형수의 숲은 수석히 보셨나요? 안 좋은 소문을 들려요. 그가 제가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에요. 아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캐스트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뜬 거구나. 다행이네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일단 대화해봅시다. 와누모. Greetings, warrior. I am Wanu, special envoy. 나를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왜? 기억할게. 편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아직 갈 예가 남았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언더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 생각 좀 해볼게요. 카신더 요새 쪽에 근래 불안정하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전사님. 저기 있는 게 마을 주민인가 보다. 이 녀석이 마을 주민 대화네. 발로 마티우스. 마티우스야. 가지 말고. 도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언데드에 대해서. 제 사촌 나자리우스는 걸어다니는 해골들을 보고 놀라서 반쯤 중가했어요. 그는 하울링 동굴 근처에서 철목 조각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이쯤 하죠. 알겠습니다. 혹시 아내를 만나면 아내에 대해서 물어봐도 좋습니다. 에? 제 아내를 만나면 아내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알고 있는 게 많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전사님. 일단은 알아나는 데부터. 니네 얘네 죽여서 쫓아내면 안 되나? 당신이 마을의 유명한 전사님이군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소문이길 바랍니다. 당신은 확실히 그 지역 타운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것 같군. 들어온 지 몇 주밖에 안 되신 거죠? 맞아요. 제가 여쭤봐도 괜찮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마을을 떠나 있었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10년 정도 됐군요. 잊어버렸어요. 제국을 위해서 쿠린이 된 자들의 결과겠죠.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저는 저 여행 다녔던 걸로 설정했죠. 이렇대. 아 미안하다. 나는 너처럼 유능한 검투사가 대전에 싸웠을 거라 생각했다. 뭐 상관없어요. 반말 말을 놨다 들었다 해? 사실 지금 저희는 당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블레이드였었던 도망자를 찾고 있어. 이 근처에 있을 거라 믿고 있는데 저 얘기하는 거죠? 이 도망자는 매우 위험해서 잡아 없애야 됩니다. 당신 같은 전문가가 너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을까요? 몰라요. 물어봐 드릴게요 대신. 뭔가 하시면 알려주세요. 알레드 법왕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알아낸 건 더 없나요? 저는 은신처가 어딘지 연구 중이다. 유적진 니라스탈에 조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유령과 비슷한 게 나서 으스스하다. 여기 있을 거야. 너무 많은데 캐스트? 아니 스승님도 있고 지금 미쳤어 캐스트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사실은 이거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거죠. 그럼 스승님 먼저 물어보죠. 스승님 또 할아버지 뭐 또 심심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제자요. 탈모를 만났는데 블레이드 찾는 거 도움 요청받음. 매우 곤란한 일이었겠구만. 그렇지만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네. 그들에게 옛 병영에 숨어있는 것 같고 전에 만약 운이 따라준다면 그들은 그곳을 점령한 트롤들에게 잡아먹힐 테니. 아 똑똑해. 야 할아버지 역시 오래 산 가닥이 있군요. 시도해보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꼭 말해주게. 알겠습니다.
아, 똑똑해요. 마을 사람, 마을 주민들 얘기부터 해주죠. 아. 다 얘기해야 돼. 다 갔다 와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엔. 네 개 다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하울링 요새. 아, 이게 메인이죠? 이게 지금 메인인 거죠? 다른 거 다 그냥 활성화시켜버리자. 당장 활성화가 안 되나? 하나씩 다 해야 되나? 카신더 요새. 이거. 이거랑. 세 개 물어봤죠, 제가? 사형수. 탈모 얘기도 해줘야 되나? 와, 메인 퀘스트 이렇게 나눠놓으면 나 다 어떻게 가, 이거. 편집해서 다 잘라내야 되나? 중요한 부분 없으면은? 탈모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메인을 늘려먹다니. 탈모들은 트롤들한테 먹이로 줍니다. 뭐 뜨지 않았나요, 방금? 착각인가? 피해망상인가? 와, 퀘스트 몇 개를 받은 거야? 병영 근처로 가보는 게 좋겠어요. 좋은데요. 당신이 앞장서서 가면 저희가 뒤를 따르죠. 아! 신처 잘 찾길 바래요. 와, 퀘스트 너무 많아. 자, 일단은 지금 네 개. 오, 왜 이렇게 많아? 아, 여왕 대화도 있었지. 저 40개 네 개가 있는 거죠. 마을 주민 셋이랑 탈모한테 들은 거 정보까지 네 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트롤들 기지로 탈모들 보내는 것까지 해서 다섯 개. 거기다 여왕님한테 만나는 거, 엘더스크롤 물어보는 것까지 해서 여섯 개가 있네요, 총. 와, 너무 심하다. 언제 다 해? 일단 여왕을 만나죠. 저 그 아까 비밀 못 찾은 거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습니다. 스크롤. 자, 맵이 아까랑 다른 거예요? 아닌데 똑같네? 아, 이러면 맵 다 알죠. 아닌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분 탓이겠지? 40분 동안 뒤졌는데 맵을 다 까먹은 건 아니겠지? 같은 것 같은데? 해골조팸으로 패주고요. 아, 막지마! 막지마! 네크로맨서님? 좋아! 독으로 바로 톡! 독! 독! 독이야. 제발 비밀. 네크로! 인간조팸. 잘 가고. 인간조팸. 아, 왜 이렇게 잘 막어요? 네크로맨서 주제 지금. 어? 뭐야 왜 이래? 화면 왜 이래? 화면 왜 이래? 제가 안 돌렸어요 방금? 듣도 보도 못한 버그 다 걸려보네 진짜. 제발 동굴 제대로 열려있어라 제발 진짜. 제발. 그렇지! 어, 여기 있던 애들 다 어디갔냐? 이거 도망간 거 아니야? 다 도망가고. 아, 아니다. 차라리 도망간 거였으면 좀 편할 텐데. 도망간 거였고, 사실 비밀길을 열어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그 비밀길을 내가 저번에 40분 동안 찾을 수 없었던 거고. 그럼 좋았을 텐데, 아닌가 보네요. 그냥 NPC가 없습니다. 저기요. 어네들보다 더한 것들을 마주쳤어요. 네크로맨서들이 있었습니다. 네크로맨서는 수세기 동안 불법적인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죠. 저는 절대로 그들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당신의 수화가 가져간 스크롤 찾으러 하고 있습니다. 조각상 안에 있던 스크롤이요. 그 스크롤은 진짜 특별한가 보네요. 불행하게도 누군가 우리에게서 훔쳐갔어요. 왜 특별하죠? 엘더스크롤인 것 같습니다. 엘더스크롤이요? 아, 절정 마법사가 도둑들을 쫓으러 나가기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소식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 중이에요.
좀 사철에서 말썽을 부리고 있는 언디드는 배우의 네크로맨서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그 스크롤을 사용하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아, 그들이 엘더스크롤을 이용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쪽 마법사가 정보를 가지고 온다면 당신에게 연락할게요, 도박팀. 알겠어, 알겠어.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와노무에게 얘기할게요. 알겠어. 아, 진짜 비밀이 있는 거야? 아, 나 진짜 못 참겠네, 이거 어떻게. 아유, 그냥 갑시다. 영원히 못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비밀은. 아, 누군가 엘더스크롤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 측측했습니다. 법왕이 스크롤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이분에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아직 아니. 아주 좋아요. 이분이 항상 당신 뒤에서 응원할게요. 법왕이 돌아왔다면 어딘가에서 힘을 모으고 있을 거예요. 은신처 찾아내서 대처할지 생각해야 됩니다. 좀더 알아보겠네. 여왕률은 처리했고요. 레벨업 했네요. 스킬 포인트 3개나 주네. 보석 50. 자, 새로운 거 찍을 수 있는 게 있나? 어? 이거 되죠? 근데 이건 안 되네 또. 이건 뭐야? 이건 25레벨이야? 아, 이거 뭐야? 이상한 데다 퍽포인트 써서 못 쓰네. 자, 새로운 거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메인. 아, 와노무께 생겼네. 와노무한테 정보 준다고 그랬죠? Bloodfall 여왕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그린캡이 근처 마을을 공격한 것 같습니다. 여왕께서 당시 도움을 주면 하고 바랍니다. 도적들이 왜 이런 공격을 하였는지 최대한 많은 증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도와줄 거죠? 아, 고민되는데. 오, 당신은 제 비닐에 내리쬐는 따스한 해설가 같습니다. 다녀오신 후 보고한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아, 여왕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무엇을 위해서? 제국 수도로 가는 길에 작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지금 귀신이 나타난 성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쳐가는 건가요? 미쳤다는 단어는 좀 과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이상해져서 여왕님께서 많이 곤란해하십니다. 그 지역의 무역은 큰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일 때문에 상인들은 무조건 그 성과를 마을에 돌아가야 한답니다. 한번 돌면 며칠씩 걸려요. 영님의 조사로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 주시겠어요? 내가 갈게. 와, 두 개나 줬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언데드에 대해서 이거는 했던 거죠. 아, 오크제 황새가 제작돼 버렸어. 얼마 남았지 이건? 30분 남았네요. 오크시 방패를 정밀로 올려야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화려는 안 되고 여기까지 올릴 수 있죠. 야, 재료 많이 있네. 2시간 34분 뒤에 만들어서 저기서 이제 인쇄돼서 독저항 같은 거 올려주면 이제 깔끔하네. 아, 너무 많다겠어. 진짜 너무 끔찍하다. 와, 이건 뭔데? 법왕이 숨어 있을 수 있대요. 17레벨 건데 별 5개라고? 지금 끼고 있는 무기 때문에 그런가? 동무기 입고 있어서? 자, 뭐가 재밌을까요? 와, 요새 여행도 이렇게 세다고? 근데 다 어차피 쉽게 돌 겁니다, 5개여도. 무기 종류에 따라서 이게 바뀌거든요, 해골 표시가. 제가 무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별두개 정도는 아니 돌 거예요, 무기를 바꾸면은. 어디를 해야 재밌을까? 재밌는 거,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일단은 소문을 먼저 처리를 할까요? 동굴부터 가겠습니다. 실버 상자 주네요. 15레벨. 비밀 없고요. 그냥 바로 깨면 되죠? 하울링 동. 아, 트롤이구나. 뭔 괴물인가 했네. 가이씨. 야, 트롤 불. 와, 트롤 피차는 것 봐.
이 동굴 트롤이 아니라 고블린이죠 저거. 고블린 약점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냉기였나? 잘 가고. 너 약점이 뭐였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전기였구나. 여기서 바꿔지나? 어 바꿔지네? 법사조팸 업존. 아 뭐란 거야. 맵이 완전 새로 보는 맵이네요. 안되지. 황패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맵이 겁나긴 해요. 뭐야 끝이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퀘스트였어? 아 이럴 거면 통편집 했지. 하울링 동굴 하울링 같은 거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 왜 연관상업계 지었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아 다른 데 갈게요. 사형수의 숲으로 가겠습니다. 14레벨 굉장히 약하네요. 이 숲은 그냥 아 잠깐만 아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덤벼. 나무걸 진짜 잘 막네. 어디서 막을 줄 알았다. 여기는 그냥 통편집 해도 되겠는데 나무걸 정도면. 아 클리어 됐네요. 아 스프리건과 트롤들만 있었습니다. 리치 같은 거 없었고요. 마을 주민들이 얘기한 소문 두 개째 클리어했습니다. 이 유적지랑 요새 두 개죠? 이게 소문? 둘 중에 하나는 그 엘프들이 알려준 거고요. 둘 다 17레벨 거네요? 이거는 실버 상자 나오고요. 이건 골드 상자 나오네요. 그럼 실버 상자 먼저 해결하죠. 실버 상자가 별로일 거니까. 내용이. 고! 자, 이곳은 인간이죠? 인간 조팸. 독단검으로 갑니다. 조팸! 소리나 먹으라고. 이거는 통편집감이구만. 도적만 더럽게 많죠? 어, 끝났다. 거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헛소문 3개 다 해결했고요. 자, 마지막 이겠죠? 수리하고 가죠. 왜 그래? 이젠 또 뭐가 문제야? 제발 열려줘. 닫혀있지 말아줘. 미미기야 뭐야. 아, 이러지 말라고. 튕겼습니다. 자, 이거를 처리하죠. 어, 시작됐네? 여기선 뭐가 나올까요? 언데드가 나올라나요? 무덤 같은 데니까? 어, 깜짝이야! 확 놀라가지고 방패 들었어. 아 진짜 길었다. 아무 이벤트도 없었네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리치고 보고 여행 중인 상인 아르벤 달라스에게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마법사의 탑 완료. 나 뭔가 나올 줄. 어 절묘한 실버 갑옷. 오오오오 잘 나왔잖아.
실버를 입게 됐네. 뭐 여기는 딱히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쩌라는 거죠? 또 탑도 완료시켰고요. 탑을 한 번 더 할까? 탑을 어떻게 새 부여는 어떤 게 생겼나요? 어, 이런 거 구입할 수 있게 됐어요? 최상급도 가능하네? 특급은. 아, 특급은 5레벨 있어야 돼? 76. 저항력은 중급 4레벨. 이제 4레벨도 안 되는군요. 그러면은 4레벨을 해주세요. 어! 와, 진짜 많이 들어간다. 나 진짜 독 많이 모았는데. 독하다, 독해, 진짜. 나 아직은 55분 남았어. 자, 그럼 메인은 지금 하나죠. 이거 하나. 여행 중인 상인에게, 여행 중인 상인이, 어딨는데요? 여행 중인 상인이 어딨어요? 나 뭐 대충 너, 아, 저기로 가는 거네. 일단 수리. What do you need? We'll make these 그리고 좀 처리를 할까요? Here's what I have for sale. 했다. 자, 아르벤 달라스라는 녀석이 왔습니다. 너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고고학자로서 저는 종종 귀중한 고대 유물들을 접촉하곤 합니다. 그들을 보고 싶습니까?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돈이 필요하죠. 오, 나 돈이 좀 남는데. 당신이 말한 것들의 값어치가 안 나가는 것들인 줄 알았는데, 고고학자, 내가 독을 꾸린데, 독을 꾸린대로 보죠. 비슷하다고 해두죠. 관심 있어요? 다음에 찾도록 하지. 제니에게 물어보고 싶은, 나 한번 보고 싶은데, 못 파나, 궁금한데. 아, 언데드. 지난 며칠 동안 드레처스트 요새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소문일 뿐이었지만 지금 사람들은 화이트에 대해서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유령 요새 이름이 뭐였어? 드레처 요스트. 하루 정도 가면 됩니다. 마을에 대해서 알고 있나? 블러드폴 여왕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것을 꼬투리 잡아 공격했다고 한다. 아, 조각상은 매우 안타깝다. 아, 너 여행 어디 하니? 대부분 모로윈드를 한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쯤에서 그럼 됐네요? 그 드레처 머시기로 가면 되네요?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된 건가? 아, 사시화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야 드레처야, 출발할게. 대화만 해도 상자를 준다니 너무 아름다워. 타고래 손도끼 너무 좋다. 이게 더 좋을라나? 일단은 뭐가 하나 더 붙어있긴 하거든요? 냉기 데미지에 냉동 효과 6포인트 증가. 이걸로 주죠,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어때요? 저장. 이제 뭐만 있으면 되지? 얼음만 있으면 되네. 자, 뉴캐스트 유령의 숲. 엘더스크롤을 획득하시오. 골드 상자의 유혹. 아, 이거 하고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죠? 오늘 좀 많이 했네요. 요! 엘더 스크롤 획득. 좀 재밌는 몬스터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유, 렉 좀 봐. 어우, 렉 좀 봐. 렉이 아니라 거의 게임이 멈추는 수준이야. 미쳤어. 저는 불 도끼로 베겠습니다. 잘 가고. 또 동굴이다.
다행히 로딩이 됐습니다. 한 번에. 이번에는 법사잖아. 와, 겁나 쎄. 이건가 보다. 비밀. 아, 이렇게 비밀 잘 나오는데 진짜 여왕님 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쭉쭉 하면서 왔습니다. 여기 오우, 왜 이렇게 길어? 뭐야? 와,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봐. 리치다. 저 어떻게 이기지? 일단은 전기 손도끼가 하드 카운터죠. 쟤도 해골이네 아예? 아, 잠깐만. 그래도 손도끼 아닌가? 망치 전기로 해야 되나? 아, 근데 어차피 이것도 이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네요, 제 입장에서는. 풀피고 아이템 많고요. 일단 싸우겠습니다. 불이 약점이야. 잠깐만. 불검이 약점이네? 아이야. 겁나 강해. 뭐야? 나도 만만치 않아. 나도 물약 먹으면서 방패 들면 돼. 물약 먹어. 아이야. 아, 잠깐만. 저 화염 적에 지구력이 빠지면 체력이 달아서 어찌됐건 잡았습니다. 먹기 전에 파밍해야지. 아무것도 없죠. 뭐 따로 특별히. 아, 다 파밍했습니다. 아까 쓴 화염 마법은 이 체력이 다 떨어지면은 생명력이 달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죠? 엘더스크롤 발견! 와... 우수한 영혼석 3개. 오, 제 느낌이 맞았죠? 아, 제 느낌이 맞았죠? 카짓은 이곳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엘더스크롤 찾았고요. 놀랍죠? 사실은 그것을 꼭 열어보고 싶습니다. 아... 열었다 눈이 멀어버리는 거 아니겠죠? 스카이림에서 그랬죠? 당신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지 몰라요. 이제 엘더스크롤 찾았으니 법왕이 찾으러 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 저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마을은 언어들의 공격을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법왕의 대행에 엘더스크롤을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와 대화하는 것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는 드래곤입니다. 술크나크죠. 룸문자에 대해서 그 이름을 알아봤어요. 드래곤 만났나요? 그것은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실을 이 사람은 그거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가 먼저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면. 알았어요. 드래곤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드래곤까지 보고 마무리해야 되나? 드래곤 다음에 보죠. 와, 왜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 깜짝 놀랐네. 번개둔기 나왔어요. 와, 대박. 해골 학살자 나왔다. 둔기로 저장했습니다. 둔기 조금 느리긴 하죠. 중간 사이즈죠, 저거. 마법사의 탑이나 업그레이드할까요? 와, 통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아, 다음 미션에는 드래곤이 나오신다. 드래곤과의 만남. 구강의 무덤 고대 상자 나온대요. 와, 궁금하다. 해버릴까? 수리하고 할까요? 그냥 하러 가죠. 까짓거 뭐. 도착. 깜짝이야. 술라나가 뭐 여기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네. 시작하자마자 어디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드래곤이 가. 거미 게임. 미친 거미 게임. 뭐야? 와, 여기 비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와, 처음 봤어요. 되게 우연히 찾았네요. 실버죠? 드워븐 중장 투구다. 아, 나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저기 모시기. 저 뭐죠 이름? 저기 대장장이.
열심히 모아서 업글 하겠습니다. 아, 바꿔야겠다 로드아웃을. 이제 단검으로 바꿔야겠네요. 아, 단검이 훨씬 잘 잡네. 이건 뭐죠? 왜 해골이? 어, 아이템이었군요. 드래곤 머리뼈 있다. 어어, 드래곤이다, 드래곤이다. 저거를랑 싸워서 이기라고? 약한 걸 먹자. 딱 봐도 활용이죠? 휴식을 방해하지 말해보아라 체립장. 네 목숨을 가져가겠다. 당... 아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자 왔는가? 매우 용감하다만 어리석은 짓이었군. 옳은 결정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죽길 바란다면 죽여주도록 하지. 말해봐라, 죽으러 왔나? 선택지가 없는데? 법왕 세라 마릴이 돌아왔습니다. 밖에 없네요. 소문이 사실이었군. 비극적이네. 나는 항상 이런 날이 오지 않길 바랬다. 내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였군. 나 한번 붙고 싶다, 갑자기. 안정권에 드니까 뭔가 붙고 싶은데? 물약도 많이 먹었고. 하... 내가 알아야 할 거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죽을 줄 아세요. 너의 가치를 먼저 증명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법왕은 불멸이다. 단순히 그의 육신을 파괴하였다고 그는 소매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이길 수 없다는 건가요? 영원을 봉인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야. 그렇게 그렇지만 그 전에 법왕의 힘에 아 대항할 수 있는지 가치를 보여라. 잠깐만 잠깐만. 야, 약점 뭐야? 얼음! 얼음 없어! 잠깐만. 전기가 통할까요? 독이 괜찮을까요? 이거 제가 검으로 바꿨거든요? 단검으로? 아 어떡하지? 일단 검 두 개고요. 도트 데미지가 있는 독이냐? 물리 공격을 많이 한다면은 독으로 도트를 걸어놓고 제가 이제 빈결수를 써서 좀 데미지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화염 데미지는 어떻게 방패로 막는 패시브를 찍어놨거든요. 방패로 막으면 좀 막아지게끔? 방패를 잘 써야 돼. 전기를 쓰면은 전기 데미지 때문에 마나까지 달아서 아 아니겠지. 그냥 독으로 가죠. 독이 왠지 통할 것 같네요. 그나마 독 저항 있고요. 독 저항 있고요. 번개 번개 저항 없고요. 저항 없는데 데미지 이래? 얼음 얼음. 어어어 죽네 아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방패 들어. 아 크래셔 씨 잡았다. 약하네. 도마뱀이었네 그냥. 됐어 됐어 그만해. 넌 이미 가치를 증명했다. 네가 나를 이겼다. 네가 알아야 할 것을 모두 말해주겠다. 말해봐. 아, 나 건방져 졌죠 지금. 대사문 엘더스크롤 찾았어? 우리한테 있어. 엘더스크롤을 앞으로의 미래에 무조건 영향을 미칠 거야. 법왕이 탈출하지 못하게 그 미래를 봉인시켜야 돼. 고대에 사용되어 그를 봉인했던 그 주문이 필요할 거야. 전투에서 셀레마리를 물리쳐라. 그리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그의 왕관을 쓰고 주문을 읽어야 한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 사시인가? 사시가 순수하겠죠, 그나마? 셀레마리는 그 왕관이 문제네. 나 역시도 그게 어딨는지 모르거든. 그게 다인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죄다 말했다. 이제 합당한 자질을 증명... 뭐 또? 대사 뭐야? 왜 자? 뭐야 너? 태뮤자 주제 가면 되나? 사시가 올 생각은 안 하네요. 제가 다 죽이면서 왔는데 여기까지. 그냥 가... 어? 그냥 가는 거네? 걸어서 탈출하는 건가? 아... 사시다. Hello. Sashi found another entrance to the cavern. 다른 입구를 찾아서 왔대요. 치사한 녀석. 드래곤을 만났나요? 그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네요. 좋은 일이에요. 아... 어떻게 법왕을 멈춰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멋져요. 사시는 물어볼 게 많아요. 하나씩 얘기해 줄게요.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집으로 가죠. 와, 고대 상자다. 이분은 아직도 당신이 술크나크를 이겼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드래곤과 싸우게 될지 몰랐네요. 그가 그의 종족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슬프네요. 법왕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주문에 대해서 어디서 찾아뵐지 모르겠어요. 도박김님 주변에 물어봐야 될... 좋아요, 내가 할게요. 하지만 사실은 왕관 찾는 걸 도와줄 사람 알고 있어요. 그 이름은 마제다입니다. 고대 아일레이드 물물 전문가입니다. 보물헌터기도 하고요. 그를 믿을 수 있나요? 만약 우리가 돈을 주면은 잘 해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도와줄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아, 제가 찾아볼게요. 거기 있는 동안 기준품을 잘 살펴보세요. 아유. 다음 메인이 뭐죠? 보물헌터 카짓과 재래의식.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내버려 두고 오늘 많이 했네요. 재수없게 보물이 44개네. 하나만 처리를 하죠, 빨리. 저는 44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자, 많이 줄여놨고요. 이제 까봐야죠. 이게 궁금해서 간 거기 때문에 드래곤도 궁금했지만 고대 상자 깝니다. 어디 보자. 하나씩 볼까? 오늘의 마무리기도 하고 보라색에 와, 몇 개가 나온 거야, 뭐야. 이거 하나씩 못 보겠다. 스킵! 탁월한 경장. 아, 완벽한 도읍은 중장. 와! 마음에 든다. 사파이어 3개, 부활 스크롤 3개, 도읍은 죽에 50개, 루비 4개, 아멜라이드. 대량에, 골드 죽에 46개, 동 43개. 동이 딱 금상자 2배 나오네요. 그쵸? 2배 좀 안 되나? 25개 정도 나왔죠, 금상자가. 은상자가 6개에서 8개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많이 나올 땐 많이 나오지만, 평균적으로. 1번 영혼석 나오고요. 와, 잘 나왔다. 지금 퀘스트가 나와 있는 게 두 개가 있네. 이거까지 대화를 걸어놔야 되나? 다음에 걸죠? 저거 두 개 다음에 걸고. 아, 기껏 다 처리해놨더니 또 퀘스트가 막 많아졌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도바!